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시스템은 160만원대 사양으로 구성된 게이밍 컴퓨터인데요. 일단 거의 가격에 꽉 맞춰서 구성할 수 있는 거의 최고 수준의 사양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굳이 불필요한 구성품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쿨러가 CPU 쿨러가 추가로 구성됐긴 하지만 35,000원짜리 쿨러이고요. 이 쿨러는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가 있어서 구성이 된 거기 때문에 160만원대 이 정도 효율적인 사양을 뽑아내어서 그 사양 게임들을 충분히 완벽하게 즐길 수 있도록 완성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구성품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부품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리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일단 CPU 같은 경우는 인텔 8세대 프로세서가 출시가 되면서 i5 8400 이라는 모델이 출시가 되었잖아요. 이 모델이 출시가 될 때부터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프로세서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급형 메인보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이야기는 점점 묻히는 추세로 가고 있었는데 딱 이번에 맞춰서 보급형 B360 칩셋의 보디가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더욱더 게이밍 환경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인텔 i5-8400 모델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6코어의 6스레드 기반으로 동작하는 프로세서고요. 기본 베이스 클럭이 좀 낮습니다. 2.8GHz의 베이스 클럭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부스트 클럭이 4.0GHz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출시되었을 때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보급형 메인보드가 출시가 되면서 이 프로세서의 성능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Z370 칩셋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일반 게임용으로 굉장히 메리트 있는 프로세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요즘 배틀그라운드 가장 많이 하죠. 오늘 고객님도 배틀그라운드를 위해서 시스템을 의뢰해주셨는데 6코어 기반이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가 요구하는 6코어를 충족할 수 있고요. 일정하게 부스트 클럭만 터져준다면 매우 높은 프레임 환경에서 게임을 충분히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세서인 인텔 i5-8400이라는 프로세서 탑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보급형 메인보드입니다. MSI B360M 박격포라는 마더보드가 구성이 되었는데 제가 일전에 메인보드 리뷰를 진행을 해드렸죠. 그 제품은 티타늄 제품이었지만 거의 동일한 플랫폼으로 메인보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히트싱크 디자인이라던가 나머지 부분도 동일하니까 메인보드는 크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강화된 전원부 덕분에 6코어의 CPU를 탑재했을 때 충분한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고요. 보급형 메인보드가 출시가 되면서 발열 이슈도 굉장히 조금 있죠. 근데 박격포 모델 같은 경우는 발열 이슈에 속하지 않는 메인보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i5이기 때문에 발열 이슈에 속하지 않고 제가 아까 쿨러가 이유가 있이 구성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박격포라는 메인보드에는 굉장히 큰 알루미늄 방열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능이 좋은 공랭 쿨러를 탑재했을 때 전원부 히트싱크에서 발생하는 발열을 공랭 쿨러가 효과적으로 해소를 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쿨러가 추가로 구성이 되었는데 브라보텍사의 존스보 CR601이라는 RGB 쿨러입니다. 35,000원대의 가격대에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공랭 쿨러의 성능 역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CPU의 퍼포먼스를 100% 활용함에 있어서 메인보드에서 발생하는 발열 역시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렇게 3종 세트가 완성이 된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CPU의 성능을 활용할 수 있는 메인보드와 그리고 쿨러까지 조합을 해서 게이밍 환경 에서 발생하는 CPU의 발열과 메인보드의 발열을 효율적으로 잡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쿨러와 메인보드가 추가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RGB 쿨러를 선택을 하셔서 메모리 역시 RGB 메모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게일사의 슈퍼루스 RGB 8기가 총 2개, 16GB로 듀얼 채널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 게이밍 환경에 있어서 충분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16GB의 메모리가 듀얼 채널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RGB 감성도 약간의 포인트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고성능 튜닝용 메모리로 추가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요즘 가성비 좋기로 많이 유명한 SSD죠. AES도 확실하고요. 그리고 용량도 그렇고 3D 랜드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내구성 역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SSD예요. 물론 M.2가 아니지만 일반 2.5인치 SATA 3 타입의 SSD만으로도 시스템을 세팅했을 때 굉장히 빠른 반응 속도와 그리고 게임 로딩 속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250GB의 충분한 게이밍 셋업 용량과 그리고 좀비 SSD라고 불리잖아요.
있잖아요. 내구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시스템을 한번 구축했을 때 굉장히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에게 딱 적합한 SSD인 마이크론 크루셜 MX500 250GB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보조하드 같은 경우는 추가로 구성이 안 되었어요. 고객님이 게임 용도로만 사용을 하실 거라서 보조하드는 추가로 구성이 되지 않았지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하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하신 용량만큼 추가로 구성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래픽카드는 MSI사의 지포스 GTX 1070 게이밍 X 트윈 프로저 6라는 그래픽카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1070 그래픽카드면은 충분히 배틀그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그래픽카드잖아요. 평균적으로 90에서 100프레임 왔다 갔다 하는 프레임 수준에서 완벽한 게이밍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픽카드입니다. 트윈 프로저 6 같은 경우는 쿨러의 성능이 굉장히 좋죠. 저소음 방식에 뛰어난 풍압과 풍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에 구성이 되어 있는 거대한 방열판과 쿨러를 통해서 장시간 게이밍 환경에서도 쾌적한 쿨링 성능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백플레이트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성능적인 부분도 굉장히 뛰어난 그래픽카드이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는 물론이고 요즘 많이 즐기시는 모든 게임들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고성능의 그래픽카드인 MSI 지포스 GTX 1070 트윈 프로저 6라는 그래픽카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스인데요. 케이스 이 제품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죠. 작은 케이스가 이뻐요. 작은 케이스가 이뻐서 오늘 고객님도 이 케이스를 선택을 하셨는데 프레임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면에 보시면 에어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쿨러를 장착할 수 있는 홀이 있는데 이 홀이 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45도 각도 그런 각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정면으로 봤을 때 우측면에 에어홀을 통해서 바람을 흡입하고 후면과 상단을 통해서 배기까지 완벽하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작은 케이스이지만 충분한 발열 해소 능력을 가졌고요. 좌측면에 보시면 강화유리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시스템 내부를 약간만 튜닝을 해도 내부가 작기 때문에 꽉 차 보이는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감성적인 튜닝 효과까지 충분히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은 부피 차지를 많이 하면은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케이스 사이즈도 한 뼘 반 조금 넘기 때문에 부피도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가정에서 공간 차지 많이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브라보텍 C3 블랙이라는 케이스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품 소개가 다 끝이 났으니까 조립을 하고요. 저희가 간단하게 배틀그라운드 테스트 영상을 첨부해서 마지막 총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i5 8400과 그리고 B360 보급형 메인보드 그리고 그래픽카드 GTX 1070 조합으로 배틀그라운드 시스템을 완성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서 보셨다시피 배틀그라운드 플레이 영상이 있습니다. 일단 배틀그라운드 플레이 영상 같은 경우는 지포스 엔비디아 녹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녹화가 된 거기 때문에 평균 프레임이 약 10에서 15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감안을 해서 봐주시면 되시고요. 그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평균 프레임 자체가 110에서 120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프레임을 보여주거든요. 110에서 120 정도의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이오스 세팅값을 약간 건드렸 그래픽카드가 4GHz의 부스트클럭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4GHz의 고정 세팅값을 해놨어요. 그리고 메모리 오버 역시 약간 적용이 되어서 굳이 i5 8600K나 8700K를 구성하지 않아도 정말 높은 프레임 환경에서 게이밍을 즐길 수 있도록 세팅된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격대는 약 160만원대에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비싼 가격대일 수도 있는데 국민 옵션 세팅값으로 이 정도 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으면 저는 충분히 게이밍 용도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이 케이스 C3 플러스를 구매하시는 분들께 쿨러를 공짜로 달아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분 역시 앞에 전면에 120mm 쿨러 2개와 후면에 120mm 쿨러 하나 총 3개의 쿨러를 서비스로 장착해드리고 4GHz 고정 클럭을 사용하기 위해서 존스보 CR601이라는 공랭 쿨러가 적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4GHz 고정 클럭을 사용할 때에도 전원부의 발열을 효과적으로 해소해주기 때문에 MOSFET에서 발생하는 발열을 히트싱크 부분에서 쿨러가 이렇게 흡기와 배기를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확연한 냉각 효율로 인해서 정말 뛰어난 퍼포먼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게이밍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틀그라운드 게이밍 시스템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조립 컴퓨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카톡이나 매장 방문, 매장 전화번호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스템 구매 가능하시니까 영상 끝에 남겨드리는 주소와 전화번호, 카톡 주소 등을 참고하셔서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틀그라운드 컴퓨터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